승자 승자. 승자. 왜이래? 그래요. 반가워요. 아, 누구예요? 전 강원도 동막골에서 마을 청년회장 건평 45평에 실평 25평생에 사는 봉구 친구 한구래요. 그래요. 봉구 친구. 아, 한구구나 이름이. 예, 네, 한구래요. 한구. 아니 근데 한구 여기는 어쩐니? 아니 근데 지금 방송하는 거래요. 지금 방송 나가는 거예요. 아, 아니 뭐예요 이게 지금? 아, 이거 내가 봉숭아학당 오늘 길을 올라 그랬는데요. 오는데. 아, 그 길을 자꾸 까먹는 거래요. 아, 그래도 그 길이 어떤 길이지? 어떤 길 계속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많이 아파. 그래도 그 길이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아, 그 길을 가니까 죽어 두벅두벅두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많이 아파. 아니, 왜 자꾸만 머리 다리가 많이 아파? 아, 그러니까요.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참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 황당한 일이 뭐냐면요. 아니, 서울에 와가지고 그 버스를 타라고 쫙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버스가 가운데로 댕기는 거래요, 이거. 참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서울에서는 버스가 그렇게 가운데로 다녀요. 그 무슨 소리 하는 거래요? 그럼 저스한테 커피 매가지고 저슬 짜니까 카푸치노 나오는 거 똑같은 소리 아니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가운데서 타야 되면 배를 탈 때는 바다 한가운데서 타야 되나? 이번 내릴역은 버뮤다 삼각지인 모양이니 어떻게 지금 바닥에 지금 상어 굉장히 많거든. 그 그러니까 똑대기 다 가야 돼. 상어한테 물리면 많이 아파. 아이고, 어지러워요. 아니 누구예요? 전 동막골 마을청회장 봉구 친구 한구래요. 어우 그래요? 또 웬일이에요? 그 제가 오늘 길 가다가 카메라 하나 주웠거든요. 카메라? 아니, 주는 거는 주인한테 갖다 줘야죠. 선생님한테 드릴까요? 길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아니, 카메라를 길에서 주면 어떻게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와, 이거 무인속도 카메라 아니야? 이거 갖고 오면 어떡해? 이거 빨리 달리면 찍히는 거 아니야? 아, 이 빨리 달리면 찍히는 거예요? 어쩐지 안 찍히더라고요. 잠깐만, 들고 있어봐요. 찍혔어요! 아니, 뭐야. 이거 찍히면 벌금 내야 되는 거야. 이걸로 지금 벌금을 내요. 벌금 내는 거야. 우리 집 바둑이한테 오목 가르켜서 쌍삼으로 이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이걸로 찍어서 벌금 내면 이렇게 되나?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벌금 내는 중이래요. 아유 됐어요. 들어가세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많이 아파. 그래 반가워요. 아유 누구예요? 전 동막골 마을 청년회장 봉구 친구 한구래요. 아 그래요? 봉구 친구 한구. 네 한구래요. 아, 웬일이에요? 선생님요. 내 길가에 댕기는데요. 그 강원도 사투리로 얼굴은 연깽이 같아가지고 몸뚱이 거지 깜장옷이 이쁜 여자 두 명이세요. 길가에서 춤을 추는데요. 와, 나 황당히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 그거 저기 나레이터맨들이 신장개업 가게 알려주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아, 그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아버지 가게에서도 홍보 좀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무슨 가게 하시는데요? 장의사요. 네? 야! 지금 우리 가게가요. 장의사가 개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구경만 하시지 마시고요. 황천길 가는데 도움이 되는 관 한번 짜고 가세요. 오동나무 관 3종 세트가 33,300원.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는요. 그 관 체험하는 게 있거든요. 시원한 관 체험 한번 하시고요. 저승길로 가세요. 야, 이 완전 좋은 기회. 꼭 분들이 메인에. 뭘 못 들어 메인에. 아유, 들어가. 미안해. 많이 아파. 들어가세요. 에이, 정신없어. 아유, 반가워요. 아유, 누구예요? 전 강원도 동막골 마을 정례회장 봉구 친구 한구래요. 그래요, 한구 반가워요. 선생님, 저도 개인기가 하나 있거든요. 개인기가 뭔데? 쥐잡기요. 쥐잡기? 아, 쥐를 어떻게 잡는데? 쥐 잡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일단 그 쥐구멍 앞에요. 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으면 돼요. 아, 그 쥐가 어디, 나와요. 어떻게 나와? 다리가 저리면 쥐가 나와요. 아니, 그게 뭐야? 아, 근데 쥐를 딱 잡아요. 이 쥐한테 눈과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이 자식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깡냉이를 네가 다음 주 먹으면 잘 살 줄 알았나? 이러면서 대가리를 두 방 뚜벅 때려요. 뽀벅 이 자식! 뽀벅 아니, 이 자식! 왜 두 방을 때려? 더블 클릭! 세 방 때리면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 많이 아파. 아유 뭐예요 이게? 대장지! 아유 뭘 대장지야? 선생님 아유 선생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래? 꼬리야 꼬리.
꼬리 없어. 꼬리가 없더래요? 없어. 무슨 마우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후레쉬 사왔어요, 선생님 드리는 거. 아니, 후레쉬는 왜 갖고 있으라는 거야? 광마우스나? 아니, 선생님, 영혼 빌지 마요. 왜? 바위 아파. 드릴러! 아니, 누구예요? 전 동막골 마을 정회장 봉구 친구 한구래요. 아, 그래요. 한구. 선생님 있잖아요. 어. 그 서울에서 그 도토리 마이 무기 그 경연대가 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내가 거기 도전하려고요. 아니, 어떻게 도전해? 방법은 간단해요. 그 선생님 같이 생긴 그 들쥐 한 마리 딱 잡아. 그러니까 들쥐 한 마리 딱 잡고 그 매직으로 등대기 둘을 싹 그. 그럼 지가 다람쥐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가가 일촌한테 가가지고 도토리 달라고 졸른다고.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아니, 뭐야 그게? 아, 근데 선생님 등대기 긁을 때 있잖아요. 어. 세게 긁으면 안 돼요. 아니, 왜 세게 긁으면 안 돼? 많이 아파. 근데 더 중요한 건 뭔데? 그 도토리 모인 거 있잖아요. 어. 그걸 가지고 그 도토리 망드는 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 어떻게 만드는 거? 궁금하지? 궁금해. 그 도토리 목에다가 고춧가루지 말고 장기름지 말고 상추지 말고 양념망 넣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고 영양 맛집 맛도 맛집이 그거 먹고 싶지? 먹고 싶어. 만들면 바로 될까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알려줘. 안 돼. 왜 안 돼? 일천 공개야. 우리 봉숭아 땅의 젊은 피. 자기소개 누구예요? 전 동막골 마을청회장 봉구 친구 한구래요. 어, 그래요. 한구 반가워요. 제가 이번 동막골 가가지고요. 어. 그 주석에 딱 갔는데 동물들이 운전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왔어요. 아니, 동물들한테 운전을 제대로 운전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아니, 어떻게 해? 일단 차에 타요. 어. 그 딱 차에 타면은 어. 닭들이 막 울어요. 어떻게 해? 그러면 안전벨트 매주이 돼. 아, 왜? 꺾여요! 그 주차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지. 근데 호랭이가 만든 그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그럼 호랭이가 그 주차하는 거 막 도와줘요. 어, 어떻게? 오라이. 오라이. 오, 근데요. 근데요. 어, 그래. 그 주차할 때도 어. 그 막 남의 집 앞에 대고 막 이상한 데 대고 막 불법 주차를 하잖아요. 어. 그러면 염소가 단속하면서 한마디 해요. 아니, 어떻게? 차 빼. 근데요. 어. 이 얌체 같은 사람들은 또 이거 차를 빼라고 하니까 안 빼요 또. 어. 그러면 염소가 열받아서 막 견인해 간다고. 어. 그러면은 그 견인된 차 주인의 마음은요. 마음은 많이 아파. 어우. 어, 그래요. 반가워요. 어, 그래요. 누구예요? 전 동막골 마을 정회장 봉구 친구 한구래요. 어, 그래요. 오, 한구레오가 유행어가 되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이제 형만 났어요. 어. 근데 선생님요, 어. 제가 시를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시를. 감수성이 되게 풍부해요. 어. 그래서 오늘 친구들을 위해서 어. 시를 강원도 사투리로 내가 좀 바꿔왔어요. 강원도 사투리 시. 어우, 새롭겠다. 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내 꼬레지가 배기 싫어 갈지겠는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어쭈동아리 안 노리고 곱게 보내줄기래요. 중략. 쌩까기. 뭐야 그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내 꼬라지가 배기 싫어 갈지겠는요. 죽어도 한이 눈물 흘리오리다. 내가 세르무고 뒤지는 한이더라도 눈물 한 꼼치기도 안 흘릴기래요.